안녕하세요. 컴퓨터 전문 남자 신성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CPU 쿨러 성능 비교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CPU 쿨러 성능 비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뉴스 몇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600KF, 9700KF, 9900KF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며 제품 자체는 사실상 기존에 나왔던 뭐 9600K나 9700K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이는 포함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내장 그래픽에 문제가 있는 뿔딱 제품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유튜브가 요새 제품들이 수율이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정이 좀더 안정화되면서 수율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내장 그래픽 비활성화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실제품을 보기 전에는 확신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 모바일용 프로세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넷북하고 이제 저가 라인의 펜티엄급 이하의 그 노트북들이 수급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그쪽 엔트리 라인업에 CPU 판매가 꽤나 늘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 데스크탑 CPU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데탑 CPU는 다른 이유 때문에 물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유가 이겁니다. 짭제원을 드디어 또 출시한답니다. 짭제원 한동안 안 나왔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데스크탑 CPU랑 똑같은데, ECC 메모리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은 8코어까지 나올 예정이 있고요. 8코어 제품은 현재 나오진 않았고요. 2286이라고 지칭됩니다. 예. 지금은 6코어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헥사코어 12스레드나 뭐 쿼드코어 8스레드 아니면 헥사코어 6스레드 그 대탑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데 최상위 라인업이 없다 보니까 캐시 메모리는 아시죠? 8700하고 똑같은 12메가까지 들어가 있고요. 부스터 클럭이 짭제온 치고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내장 그래픽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짭제온에 내장 그래픽 빼고 팔고 그랬었거든요. 뭐 대탑이랑 다를 바 없는데 ECC 지원한다는 거그 정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출시한다고 혹은 또 KF 물량을 채운다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쓰던 9600K라든지 9700K라든지 9900K가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모바일용 프로세서 공급이 부족해서 그쪽을 라인업을 조금 바꿨을 수도 있고요. 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상승했는데 4월 달 되면은 제가 가격이 안정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지만 2분기까지 악화될 전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그새 CPU는 원래 올해 말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10세대가. 근데 그거는 올해 말에 제대로 양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스가 있습니다. 네. 간단한 뉴스 몇 가지 알려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표 정리해온 거 어제 실시간에서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자체 평점 제가 매겨놨는 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기준이 제 마음대로 적은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가격대와 실제 CPU 온도값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CPU 온도값을 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봤거든요. 적어도 교체 검정을 세 군데 이상 리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얼추 다 비슷한 값일 거예요. 물론 그 사이트마다 환경 변수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서 변환값으로 변경시켜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색에도 똑같은 온도값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 사이트들마다 벤치했던 CPU 성능값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환해야지 환경 변수를 값으로 변환해서 변경한 이 CPU 온도 변환값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값은.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는 그 모델 이름을 적어둔 거고요. 가격은 다나 온라인 견적서 기준으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3일이죠. 11일 날 기준 가격입니다. 쿨러 높이는 아시죠? CPU 쿨러는 어느 정도 케이스 폭이 필요합니다. 그 높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CPU 온도값, 이게 성능값이라 보시면 돼요. 티어값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모 사이트에서
이 쿨러가 어느 정도 티에 속한다고 분류해둔 값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다시 체크해서 적어뒀습니다. 얼추 대부분 다 성능과 맞아떨어져요. 틀린 거몇 종류 없더라고요. 한 두세 종류만 조금 애매하게 성능에 비해서 티어가 낮게 매겨진 경우인데 대부분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티어 값은 가격은 신경 쓰지 않고 성능만으로만 티어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풍량은 앞에 거 CFM 기준이고요. 뒤에 갈로 친 거는 베어링 종류입니다. 네, 베어링 종류도 참 많아요. 보시면. 그리고 노이즈는 팬의 노이즈 값입니다. 사실 팬 말고도 베어링에서도 노이즈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히트싱크 있죠? 히트싱크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바람의 흐름에 따른 풍절음이 틀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 소음이 낮더라도 고속의 바람이 좁은 데서 흐르게 되면은 좀더큰 노이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만 해주세요. 노이즈는 최대 DD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CPU마다 TDP가 다릅니다. 보통 W로 표기를 하는 이 TDP가 i5나 i7급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130 미만입니다. 어지간한 쿨러는 다쓸수 있어요. 어지간한 쿨러 다쓸수 있는데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전력 소모가 올라가면서 이제 발열량, TDP가 발열량이거든요. 발열량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버클럭을 조금이라도 하실 예정이면은 이 TDP가 200이 넘는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공랭 제품은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팬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기본 쿨러의 팬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RPM이 2000 넘어가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트파이프는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히트파이프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히트파이프 개수를 다 표기해놨고요. LED 색깔 같은 경우에는 RGB는 ARGB, 그러니까 오토 RGB, 색상이 변경 안 되는 RGB와 그냥 RGB 색상이 변경되는, 심지어 오로라 싱크라든지 다 연동이, 뭐 엠보드랑 연동되는 그런 제품들도 혼용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옵션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다만 저는 색상만 표기해둔 겁니다. RGB가 되는지, 화이트가 되는지, 레드가 되는지, 아니면 RGB가 없는지 정도로요. 그리고 LED 팬 펌프는 앞에 코어만에 적혀있는 거는 펌프 쪽에서만 LED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코어 플러스 팬이라고 적혀있으면 팬까지 LED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둘다 적용된 제품이 좀더 보기에는 이쁠 거예요. 그렇게 항목을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빠져서 아쉬운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40여 종이나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항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건다 넣었다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제품을 추천할 만한지 제가 조목조목 찝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제품을 보여드릴 순 없어요.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이죠. 40여 종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공랭, 저렴하게 쓸만한 제품이 어떤 게 있느냐. 베스트 제품 3개 정도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표기를 안 해놨지만, 잘만 제품 괜찮습니다. 잘만 제품이 가격이 2만원 초중반에 속하고요. 성능은 디콜 게임맥스랑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비교를 많이 하는 게, 이거 잘만 CMPX9X와, 이제, 디콜 게임맥스 400이랑, 쭉 내려가 보면은 공랭 쿨러 중에 예를 들어 존스버 201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시거든요. 아니면 601, 요 제품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능으로 봤을 때는 요거 두 제품은 거의 오차값 범위 안에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요. RGB 제품이죠. 존스버 601. 요 제품은 위에 두 제품보다 확실히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외형적으로 이쁜 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RGB 적용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요. 공랭 쿨러 저렴한 라인업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 잘만 CMPS9X와 그리고 게임맥스 40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등급까지가 커버가 가능하냐면은 9600K 정도까지는 요거 두 제품으로 커버가 됩니다. 내가 8700이나 9700K를 오버클럭하지 않고 그 노멀로 쓸수 있는 공랭 쿨러 추천해달라고 하면 서머랩 화이트 LED를 추천드립니다. 서머랩 트리니티 화이트는 일반 서머랩 트리니티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팬 속도가 느는데 성능이 좋은 이유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뒤에 방열판 부분 있죠? 요 틈을 약간 넓혀주면서 공기 흐름이 월등히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촘촘하지 않은 경우 최대 TDP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공랭 쿨러로 사실상 뭐 250 TDP를 커버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온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i5나 i7급 노업으로 쓰실 거면은 트리니티 화이트를 사용하시면은 낮은 온도와 이제 저소음으로 시스템을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추하고요. 요 제품 말고 뭐딴게 쓰시겠다면은 일반 트리니티 제품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화이트 제품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뭐 공랭 쿨러 중에서 성능이 좋은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트리니티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대신 가격대는 조금 비쌉니다. 예. 이게 프로리마텍인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꽤나 유명한 브랜드죠. 요 제품이 트리니티보다도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가격대는 좀 있습니다. 67,000원으로. 요 제품 공랭으로 i7까지는 오버클럭하지 않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요 제품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음은 약간 더 높습니다. 예. 히트파이프 5개 사용했고 온도는 심지어 여기 십몇만 원 하는 공랭 쿨러 중에 쿨러 마스터 거 있죠? 마크 8 이거하고 맞먹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제품 자체는 참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뭐 LED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고성능 공랭 쿨러 치고는 사이즈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장착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아시죠? 트리니티 쿨러는 장착 잘못하면 손 베일 수도 있어요. 저도 자주 베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랭 쿨러는 최강은 어느 제품이냐? 이거는 단론의 여지가 없어요. 최강의 제품은 녹투와 농협 D15 제품입니다. 어떤 공랭 쿨러를 가져다 봐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벤치마크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 제품을 이기는 건 없고요. 여러 벤치를 확인했을 경우 몇몇 벤치에서 마커 8이 이긴다고 체크했으나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이제 녹투와 D15가 이깁니다.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최강의 공랭 쿨러를 할수 있죠. 다만 이거 가격대가 12만 원 가까이 하고요. 웬만한 수냉 쿨러와 맞먹어요. 짭수냉이랑. 그런데다가 이제 쿨러 사이즈가 무척 큽니다.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 높이가 위에 히트 파이프 있는 끄트머리까지 161mm고요. 그리고 팬을 조금 높여서 고정시킬 경우 16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장성 그러니까 케이스 폭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자체는 공랭 최강이고요. 8700K나 9700K 조금씩 오버해서 쓰는 데는 이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순행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순행은 제가 누수 정책을 적어둔 제품들은 고장 났을 경우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부품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냉이 터지면서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가 나갔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수정책이라 적혀있는 제품들은 본체를 통째로 이제 AS 받으러 보내면요. 자기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이게 소비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다 같이 예, 그 이상이 생긴 부품들을 전부 물려줍니다. 뭐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S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누수 정책이 포함된 순행 제품들을 사는 게 좋고요. 제가 인기 순위 30위 안에 넣었던 제품들은 전부 다 누수 정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없는 회사도 몇 군데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꼭 그거 확인하고 사세요. 최고의 가성비예요. 성능비 말고. 성능비 말고 가성비의 순행 쿨러는 제가 보기에는 깻맥스 L240 그리고 바이스키 그 INR240과 저쭉 내려가 보면은 예. RSI 제품의 H240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RSI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품절이거든요. 예. 3월 25일 날 입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여기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3열 제품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9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예, 3열이나 2열이나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원한다면 이 RSI 제품 추천드립니다. 성능이
똑같은 열, 그러니까 2열이면 2열끼리, 3열이면 3열끼리 비교해봤을 때 중간 등급에 속하고요. 기본 팬 소음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예, 소음도 낮습니다. 다만 이 RGB가 메인보드와 연동되진 않습니다. 예. 메인보드와 연동되는 아우라 싱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수스나 에즈락의 RGB 그거 메인보드와 전부 다 연동되는 그런 거 사용하실 거면은 요 겜맥스 L240 RGB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펌프 부분과 위에 팬 부분 둘 다 RGB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다소 1, 2만 원 이제 가장 싼 수냉 제품보다는 1, 2만 원 정도 비싸지만 RGB 연동으로 메인보드와 똑같은 색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성능도 중상위급에 속하고요. 자, 그러면은 최고 성능의 수냉 쿨러는 어떤 거냐? 그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최고 성능의 수냉 쿨러는 사실상 크라켄 그리고 에브거의 CLC 제품이 속합니다. 크라켄 X7D의 경우 요새 이제 곧 출시될 아수스의 유진 360 쿨러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진 360 쿨러는 그 메인보드 전원부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이 좀 더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CPU 온도를 얘기하잖아요. CPU 온도에서는 크라켄 X7이나 유진 360이나 3열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두 제품이 왜 최고 성능을 보여주냐면 사실상 팬 속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최대 풍량과 팬 속을 보십시오. 2000이라는 꽤나 높은 팬 속과 최대 풍량이 73입니다. 풍량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가요? 크라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에브가 CLC라든지 아니면 커세어 제품이라든지 다 동일 공장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공장에서 같은 라지에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팬의 이제 성능의 그 높낮이에 따라서 그냥 성능이 바뀌는 겁니다. 예. 대부분 수냉 쿨러가 그래요. 구조가 거의 똑같고 유속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팬을 얼마나 좋은 거 다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등급의 수냉 쿨러, 지금 봤을 때 그 성능이 좀 낮은 등급의 수냉을 사더라도 팬을 고성능 팬으로 바꿔주면 사실 높은 등급의 수냉 쿨러와 똑같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 편은 기본 쿨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크라켄이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제품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거기와 맞먹을 정도로 높은 제품은 에브가 CLC280 리퀴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풍량이 엄청납니다. 풍량이 110대에 다다라요. 예. 테프론 그 나노 베어링을 사용해서 베어링에 긁히는 소음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예. 안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이 예. 테프론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재 베어링보다는 확실하게 소음이 줄었어요.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예. 다소 수명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어차피 AS 해주기 때문에 뭐 베어링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적당한 가격대의 고성능 기본 쿨러를 장착한 걸 쓰고 싶으시면 CLC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과 뽀대를 보고 싶다 싶으면 커세어 제품이나 아니면 그 감성의 아수스 로그 라인업에 유진 제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격대가 진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천 제품 아니에요. 제가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할 제품은 요건 것 같습니다. 겜맥스 L240요. 예, 기본 쿨러가 예, 아우라 싱크를 지원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만원 넘지가 않죠. 예, 요 제품은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요 제품이 싫다. 그 나는 LED가 없더라도 고성능을 원하신다 싶으면 에브가 CLC240 리퀴드 정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는 순위권에 없는 제품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GB 쿨러를 사고 싶은데 성능이 그나마 좋은 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RGB 쿨러는 사실 몇 종류 없습니다. 예, 순위권 안에는 CR601 RGB 공랭 쿨러 네 그리고 이 쿨러 마스터의 MA410M RGB 그리고 P RGB 거기에 쭉 밑에 내려가면 디쿨 겜맥스 GT RGB라는 제품 총 4개가 30위권 안에 있습니다. 수냉 쿨러를 빼고요. 요 제품 중에서 그나마 좋은 제품을 골라라. 그러면 온도를 보시면 돼요. 그나마 좋은 제품은 MA410P 제품이
성능이 그나마 그 중에서 좋습니다. 예, 요, 그, GT 아우라라든지, 아니면 상단에 있는 CR601보다요. 그, 얘랑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게, GT, 그, RGB, 게임맥스 GT가 요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오차값 범위 안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CR601 RGB는 존스 벗고는 확실하게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 사실 거면은 요두 제품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두 제품 중에. 네. 공랭 RGB 쿨러는 저 정도로 마칠 거고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성능의 공랭 쿨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콰이어트 다크락 4 제품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이게 최고의 공랭 쿨러로 꼽혔었죠? 요 제품이 그 PWM 기능, 그러니까 자동 RPM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조용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히트 파이프를 6개 사용했고요. 팬을 비콰이어트 팬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성능에 비해서 조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네. 현재 품절이에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리고 신제품 중에 잘만 CMPS 10X 옵티마 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놈이 기본적으로 화이트 색상에 RGB 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뻐요. 근데 성능 자체는 CMPS 10X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예, 가격대가 비싸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GT 아우라 싱크 대신 요 제품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평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평가는 해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32 바깥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SI 제품들 H240, 360 제품 가성비 참 좋다고 말씀드렸죠. 뭐 크라켄도 32 바깥에 있습니다. X52 2열라지 제품요. 그거 말고 쭉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공랭 쿨러 중에 트리니티를 이기는 압도적인 제품이 하나 있다고 했죠. 요 제품요. 네. 그거 말고 뭐 흰색 중에 이런 제품도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고 하던데 한번 봐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신 제품 몇개 비교해 놨습니다. 예, 안텍의 C400 제품의 C400 제품과 이제 아이디 쿨링의 SE214 제품. 그리고 프리플러의 AC100 제품. 프리플러의 AC100은 겜맥스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물론 가격대가 2만원 초에 나왔던 걸 기억해요. 2만 뭐 1000원, 2000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게 가성비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성능 자체는 겜맥스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제품 사셔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지금 품절이에요. 아이디 쿨링의 SE214 제품도 한 6티어급 쿨러로 티어가 지금 티어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 트리니티랑 맞먹을 정도의 성능은 나와요. 요 제품도 대체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음 면에서는 트리니티 화이트가 훨씬 좋습니다. 예, 소음을 생각하시면 트리니티 화이트를 가시고요. 예. 가격과 성능을 생각하시면 요 SE214 제품 가셔도 괜찮습니다. 잘만은 뭐 99맥스나 98맥스나 둘다 이제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원부 쿨링은 최고라고 할 수가 있으나 워낙 소음이 심한 편에 속하고요. 예, 제품 성능 자체가 평범한 수준이라서 조립하기도 힘들어요. 육각렌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건 추천 제품 넣기가 좀 힘들고요. 또뭐 가성비로 뭐 GL X4 코로나 제품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길래 봐드렸는데 성능은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인기 순위 30위 안에 워스트 제품 고르면 안 되는 제품을 또 이제 얘기 드릴게요. 쿨러 마스터의 i70C 제품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기쿨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온도가 i5만 넣어도 i5 오버클럭 안 해도 9600K에 이거 꽂으면은 100도 찍습니다. 링스 돌리면. 이 제품은 그냥 비추를 합니다. RGB 이쁘고 가격 아니 LED 색깔이 블루라서 이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 별로입니다. 이 그냥 기쿨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구성만 봐도 히트 파이프가 없고요. 중간에 구리심이 하나 박혀 있는 기쿨 수준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아예 추천을 안 드려요. 이거 말고 또 비추 제품. 쿨러 마스터 H411. 예. 그리고 H410. 요두 제품 비추 제품입니다. 이두 제품도 기본적으로 방열판 자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뭐펜 사이즈도 작죠. 예, 풍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런지 성능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요놈도 i5K 버전 넣으면 온도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요두 제품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새 제품? 비추 제품에 속합니다. 이거 말고 또 비추 제품 쭉 내려가 보면은 이 제품이 있는데 M5 이 제품도 성능이 별로거든요. 플라워 방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i3급까지는 쓰셔도 괜찮지만 i5 상위급에는 쓰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세대 기준입니다. 9세대 i5. 하여튼 이 제품도 좀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 마커 8. 이 제품 가격대는 미친듯이 비싸거든요. 근데 성능이 좀 그리 높은 편 아니에요. 이 돈이면은 그냥 일체형 순행을 사세요. 아니면은 농협 쿨러 쓰시던지요. 겉보기에는 정말 이쁜데 성능은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네, 가격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생각해요. 요것도 좀 비추 제품이에요. 네. 하여튼 비추 제품 대충 선정해드렸고요. 요거 말고 이제 RGB 제품 중에 비추 제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UFO RGB 제품. 또다시 쿨러 마스터 제품입니다. 쿨러 마스터 제품들이 순행이든 공랭이든 대부분 다 성능이 동가격의 다른 제품보다 조금 처지는 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비춘 게 기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놈은 오히려 위에 아까 비추라고 했던 제품보다도 그 뭐 i70이나 아니면은 h410보다도 온도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 제품도 좀 비춥니다. 네. 이렇게 비추 제품도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모든 제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표를 제 블로그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표로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성능만 보시겠다면 이 중간 값을 봐주시고요. 예, 중간에 온도값, 변환값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TDP 확인해주세요. 예, 내가 사용하는 CPU에 맞는 TDP인 걸 쓰셔야 돼요. 오버클럭 하실 거면 TDP가 200 넘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i7급이면은 오버클럭 할 때 절대 공랭 쿨러 TDP가 넘더라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i7급은. 네, 그리고 가격. 요 세 개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가볍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공랭 쿨러 및 순행 쿨러, CPU 쿨러들의 성능 비교를 올려드렸고요. 요 표를 기반으로 하여 좋은 쿨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했네요. 좋은 쿨러, 좋은 지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쿨러 제품군이 몇백 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다 찍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따로 뭐 밑에 리플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종종 달아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남겨주시면 귀찮아서 넘어갈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만 신성조였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